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뒤에 보이시죠? 이마트에 왔습니다. 네, 이마트 형 우리 미션이 있죠? 경수 오늘 미션 뭐야 오늘? 오늘 미션은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호주 시라지 와인 세 가지를 골라주면 돼요. 가격은? 가격은 상관없이. 진짜? 너무 비싼 건 말고. 내가 또 호주 시라지 장인이잖아. 그러니까. 그러면 내가 오늘 구독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호주 시라지 제가 세 개를 올라가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시라즈 찾아봅시다. 아, 시라즈 엄청 많네. 형이 골랐는데 구독자님들이 맛없다. 그러면 형은 벌칙이 있어. 아, 신중히 얘기하는데 아주? 신중해. 지금 보면 이렇게 세단, 여기까지 거의 한 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좀 곳곳에 막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호주 시라즈만 한 30가지 정도? 여기 이마트에 있는 것 같고 눈높이가 왠지 메인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. 가격대가 되게 적절해. 그래서 일단 만원짜리 보면은 요 엔드류피스 마스터피스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지금 만원대에 보면 내가 선이 끼는지 모르겠는데 병도 좀 가볍고 병도 좀 얇고 레이블이 많이 심플하지.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원대 와인을 한번 싹 몰아마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. 이게 겉으로 보기 되게 없어 보이잖아. 근데 또 먹어보면 또 모르거든.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쫙 몰아마셔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. 이거 보이죠? 이거 아시죠? 로손 리트리트. 이게 내가 듣기로 되게 인기가 높다고 들었거든? 이런 것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. 아, 이거. 킬리카는 코브넌트. 잘 봐야 집중해야 돼. 이거 봐봐. 오우씨. 우리 추천할 때 얼마였어? 기억해. 기억해 빨리. 5만원? 네, 이게 보여주잖아. 뒤에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잖아. 5만원? 5만원. 5만원? 예, 잘 기억하세요, 여러분. 요거 한번 보고, 요거 한번 보고. 조심해야 돼. 뭐, 이거? 어, 그렇지. 요거 한번 보고. 요거 한번 보고, 요거. 요거. 이상한 거지? 요거 한번 보고. 네. 근데 또, 장터 끝난 지 지금 거의 한 달 됐는데, 장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꽤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좀 사시면 득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제가 마음속으로 딱 골라놨어요. 예,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누가 마셔도 야 이거 괜찮다 싶은 제가 시라즈 세 개를 마음속에 일단 저장을 해두고 좀 이따가 골라갈 예정입니다. 그 제가 고른 와인이 어떤 와인지는 제가 또 스튜디오 가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아 맞다. 근데 경서봐, 우리 꼭 해야 될 일 있어. 숙제하고 가야 돼. 잠깐만 일로 와봐. 저희에게 감사하게도 봄베이에서 중간 광고를 주셨어요. 아,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근데 이게 모두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 아니겠습니까?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는 드리지만 또 배꼽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경서봐, 너 혹시 빨베이라고 들어봤냐? 이거를 빨베이라 그래. 근데 이게 뭐 좀 처음 들어본 말이잖아. 이건 본 적 있지? 봄베이 사파이어. 봄베이. 어, 이건 파란색이지만 얘는 빨간색이야. 근데 이게 왜 빨간 줄 알아? 여기 써 있어. 잘 보면 블랙베리, 라즈베리 이렇게 써 있잖아. 이 블랙베리와 라즈베리를 인퓨징해서 만든 거야. 인퓨징 처음 들어봤지? 이건 우려내다. 과일을 여기다 담가서 맛과 향을 우려낸 거야. 어, 이 베리를 브렌블이라고 불러. 그래서 얘 이름이 봄베이 브렌블이야. 경수만, 너 혹시 진토닉 먹어봤어? 어, 나 많이 먹어봤는데. 아, 그래? 진토닉 만들기 진짜 쉽잖아. 그냥 토닉 워터에다가 얘 봄베이 넣고 레몬 웨지 딱 썰어가지고 딱 넣으면 끝! 맞아. 어, 굉장히 간단해. 근데 거기다가 이 봄베이 브렌블은 추가로 베리안까지 있으니까 훨씬 좋겠지? 우리 이거 한 병 사가자. 그래. 사면 안 돼? 좋대. 이거 한 병 그러면 담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봄베이 브렌블은 이마트나 롯데마트,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 가시면 이 봄베이 브렌블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. 이제 앞으로 연말에 모임이 많잖아요. 근데 가끔씩 와인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브렌블 토닉을 만들어서 드리면 연말을 같이 즐기기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. 브렌블 토닉 한 잔씩 해보세요. 제가 이마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시라즈 세 가지를
준비해봤는데요. 아, 구독자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, 일단은 제가 좀 뭐랄까 약간 편애하는 그런 스타일의 쉬라지가 하나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쉬라지지만 막 세지 않은 그런 쉬라지도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정말 쉬라지처럼 막 이렇게 이러네. 그렇게 스타일을 좀 나눠봤어요. 세 가지로.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와인입니다. 생산 국가는 호주고요. 그리고 생산 지역이 클레어밸리입니다. 와인명은 짐베리의 라츠힐이고요. 품종은 시라즈, 빈티지는 2016이고요. 알코올 도수가 13.8%. 가격은 34,800원입니다.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와인부터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제 미리 오픈을 해서 따라뒀는데 지금 잔으로 옮긴 지는 이제 뭐 한 2분? 예,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짐베리. 이거 되게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저거 무슨 시라즈지? 나 호주 시라즈 웬만한 거 다 마셔봤는데? 되게 처음 보는 거다. 되게 생소하다 하실 분들이 많아요. 저도 이 와인을 아주 많은 곳에서 만나긴 좀 어려웠어요. 근데 오늘 이마트 갔더니 이게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저거 평소에 보기 힘든데 오늘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서 이걸 집어왔고, 또 하나 또 이 와인을 갖고 온 이유가, 생산지가 아까 클레어밸리라고 했죠. 호주에서 클레어밸리는 화이트 와인 리슬링, 굉장히 양질의 리슬링이 생산되는 곳인데, 이 동네에서 시라즈가 나왔다 그러면 아주 파워풀한 시라즈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젠틀한 스타일의 시라즈가 나오는 곳이 바로 클레어밸리입니다. 지금부터 향을 맡아보고 맛을 보면서 이 와인이 어떤 스타일을 가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향 좋다. 향이 확실히 조금 차분하지만 섬세하고, 꽃향도 언뜻 비치면서 되게 좀 차분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. 그러니까 향이 좀, 이건 좀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향이 예쁘다? 그런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드는 쉬라즈예요. 아, 역시 딱 마셔보니까 예상대로 산도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산도가 일반 시라즈보다 좀 더 높고, 바디감은 미디엄 바디를 조금 넘어서는 정도의 바디감. 다른 시라즈랑 결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. 오픈한 지 지금 불과 한 5분도 안 됐거든요. 제 맛과 향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잠시 후에 뭐 2번, 3번 소개해드리고,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향이 피어오를 때 정확하게 향을 맡아보고 맛을 보고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. 두 번째 와인입니다. 두 번째 와인은 호주에 생산된 거고, 지역이 랑혼크릭이에요. 와인명은 헤드라인 쉬라즈, 빈티지는 2016이고요. 쉬라즈 100%, 알코올 도수가 14.8%예요. 이 와인의 가격은 32,000원입니다. 이 와인도 아마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이 와이너리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그리고 제가 이 와인을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, 이 와인을 누가 만드냐면, 2NG의 원래 전 수석 메이커였던 매드 웬크가 자기 와이너리를 설립했어요. 매드 웬크가 만든 와인이다 이게. 제가 이제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거예요. 2NG 되게 좋은 와인이지만 솔직히 예전만 못하다. 근데 리즈 시절을 이끌던 와인메이커가 바로 이 메덴크예요. 얘가 나가서 이제는 오롯이 자기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, 이 와인을 마셔보면 예전에 그 2NG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큼 헤드라인인데 2NG스러워. 그게 사람 손맛이 있나 봐요. 또 향을 맡아보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되게 사견이지만 침이 고인다 벌써. 향 한번 맡아볼게요. 그래, 이거야. 진짜 이게 뭐가 떠오르냐면, 옛날에 2NG가 겁나 잘 나갈 때의 엔젤 수시어 느낌이 여기서 나요. 붉은 꽃향 나고 막 굉장히 절제돼 있고 섬세한 그런 시라즈의 전형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아, 이건 진짜 자연스럽다. 원래 2NG는 보통은 바로사 쪽에 있는 포도를 사용해서 만들지만, 메덴크는 지금 옮겨간 지역이 랑혼크릭이에요. 근데 이 동네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미네랄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짭조름하고, 그 짭조름함 때문에 입에서의 감칠맛도 더 느껴지고 질감도 조금 더 부드럽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은 이 쉬라즈 잘못 만들면 진짜 쓴맛이 끝에 좀 돌아요. 근데 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. 뒤에 약간 잔단감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할 정도로 정말 약간 달큰하게 끝내주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. 그럼 3번 와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세 번째 와인입니다. 호주에서 나왔고요. 바로사 지역에서 생산됐어요. 와인명은 랑메일의 벨리 플로어. 빈티지가 2018이고 얘도 시라즈 100%. 알코올 도수가 14.5%고요. 얘는 가격이 40,000원입니다. 시라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제일 먼저 바로사죠. 바로사. 예. 바로사 시라즈를 가장 최고로 쳐주는데, 과연 이 랑메일은 어떤 맛과 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. 향을 한번 먼저 맡아볼게요. 야, 근데 진짜 신기하다. 다 똑같은 시라즈인데 완전 향이 다 달라.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향이 완전 달라. 얘는 초콜릿이 빵빵 터지네.
맛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철렁할 정도로 묵직했는데 삼키고 나니까 바디감이 풀바디까지는 안 나오겠다. 굉장히 바로 싸스러워요. 예. 향이 굉장히 강렬하고 입에서의 질감도 두툼하고 좋은데 이 앞서 마신 와인들에 비해서는 한도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. 얘는 되게 전형적이에요. 이 셋 중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슈라지의 스타일을 얘는 가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리뷰하면서 15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제가 마셔본 결과는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. 20분만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. 오픈을 쫙 해서 잔에 쫙 따라서 1차 시음은 했어요. 근데 총 와인이 이 잔에 머물렀던 시간이 35분 된 거예요.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번부터 3번까지 제대로 마셔보면서 어떤 맛과 향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와인을 마시면 더 좋아할지 제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1번부터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향이 조금 달큰해졌네. 친구야 캔디 같아. 캔디 향이 에어링이 되니까 확실히 달큰해졌어요. 캔디처럼. 아우 산도 죽인다 진짜. 와 침이 겁나 고요. 제 산도 컨트롤이 침이 계속 고요. 산도 느낌 너무 좋고 탄닌도 막 양이 많지 않고 적절히 부드럽고 바디감도 1이 라이트 바디, 5가 풀바디라고 본다면 얘는 3.9 정도의 바디감. 그래서 풀바디 싫어하시면 이거는 진짜 괜찮을 것 같다. 2번 한번 마셔볼게요. 2번 들어갑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지금 2번에서는 조금 더 잘 익은, 보통은 이제 베리가 붉은 게 있고 파란 게 있고 검은 게 있잖아요. 얘는 파란 거보다는 검은 쪽, 검은 쪽 과실향이 나는데 잘 익어 있어요. 그리고 그 은은하게 연유향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향만 맡아도 여기 되게 부드럽네. 근데 스케일은 되게 크네.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향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얘는 진짜 감칠맛 쩐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네랄이 받쳐줘요. 그래서 약간 과장할게요. 이 슈라지가 미끄럼틀을 타고 입안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야. 미끄러지듯이 들어가요. 정말 질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이걸 짭조름한 맛이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. 미네랄 느낌. 근데 그것 때문에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짠맛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제외하면 너무 괜찮아요. 진짜 쟤만 코르크 아니야? 2번만 코르크야. 근데 왜 쟤는 코르크야? 이게 이런 1번 와인 같은 이런 스크류 캡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야. 일단 부션에도 없고 코르키도 잘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적인 차원에서 스크류 캡을 많이 쓰는데 보통 스크류 캡에 들어있는 와인은 좀 빨리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. 그래서 화이트나 엔트리큼을 주로 쓰는데 얘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 코르크 마개를 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르크를 쓰는 생산자들은 그런 클래식함을 유지하고 싶고 내 와인은 상품으로 이렇게 유통되기보다는 자기의 좀 철학을 좀 더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?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. 레드는 뭐 화이트 와인은 그래 스크류캡 인정. 근데 레드는 나는 좀 숙성이 돼야 그 본연의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. 그러면 이 코르크로 막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3번 와인 랑메일. 아까는 정말 가장 슈라지스러운 와인이었는데 어떻게 변모했을지 기대가 됩니다. 근데 아까는 산도가 조금 낮아서 이게 좀 아쉬웠는데 지금은 어떨지 한번 향을 맡아보고 마셔보도록 할게요. 얘는 근데 향이 지금도 쪼꼬쪼꼬하네. 조금은 좀 까자면 단순합니다. 너무 연유, 초콜릿 이 두 가지만 너무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 지금. 우리 얘가 제일 비싸지 않았냐? 가격이 좀 의심이 됩니다. 갑자기 그거 알고 있었죠. 얘는 지금 마셔보니까 향의 강도는 강해. 근데 향이 조금 단조롭다. 그 대신 초콜릿 향과 연유향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. 그 두 가지 향이 아주 명료하게 아주 강하게 올라오거든요. 맛은 어떠냐면 풀바디가 아니에요. 얘는 4.2 정도. 4.2 정도고 얘는 거의 한 4.56 정도 나와요. 얘가 바디감 제일 세요. 산도가 생각보다 꽤 세요. 근데 쫙 마셨을 때 산도가 쫙 들어오면서 바디감이랑 이런 탄닌이랑 어우러지면서 밸런스를 쫙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신기한 게 삼키고 나서 산도가 뒤로 올라와. 그게 좀 약간 따로 노는 느낌. 그런 게 좀 듭니다.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호주의 아주 전형적인 슈라지와 제일 비슷해요. 잔담감도 이 중에서는 제일 좀 갖고 있고
향의 그 직관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바디감도 딱 적절하고 해서 그래도 가장 시라지 같은 거는 3번이 맞는 것 같아요. 1번부터 3번까지 어떤 분이 드시면 가장 만족도가 높을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1번 와인, 이 와인 같은 경우 생산지가 클레어밸리, 고도도 높고 좀 서늘한 지역에 화이트 와인이 주로 생산되는 곳이라 그런지 확실히 이 셋 중에서는 가장 산도가 높고 가장 차분하고 섬세했어요. 그래서 시라즈도 이렇게 섬세하고 술술 넘어가는 게 있구나. 오, 산도 너무 좋다. 오, 향도 되게 섬세하네. 그런 걸 느끼시고 싶은 분들이 이 1번 진베리 라찌를 드시면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고요. 2번은 다 좋아요. 향의 그런 종류도 되게 많고 심지어는 막 꽃, 붉은 꽃향에 뭐 검붉은 과실에 뭐 연유향도 나고 그리고 얘는 오크 숙성을 30개월을 해요. 이 중에서 제일 길어요. 그런 은은한 오크향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런 미네랄감이 있다. 그래서 조금 짭짤합니다. 가격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제일 싸잖아요. 싼데 그냥 가격 대비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헤드라인이 요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3번 랑메일은 제가 초면입니다. 처음 만난 분인데 제가 이 중에서 가격이 제일 비싸요. 4만원이에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라즈의 느낌, 초콜릿이나 그런 연유향, 그리고 오크향도 있고 과실향도 뒤에 좀 깔려는 있어요. 근데 얘의 좀 아쉬운 부분은 산도가 좀 너무 뒤에 깔려 있어가지고 밸런스를 좀 못 맞춰주는 느낌이에요. 1번과 3번은 극과 극입니다. 산도 측면에서 보면 극과 극이에요. 얘는 산도가 진짜 좋은 스타일이고 얘는 산도가 좀 빠진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산도에 민감하신 분들이 3번 와인을 드시면 되게 즐겁게 시라즈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끝!